안녕하세요. 김해 여가생활입니다. 제가 지금 요 천여금을,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꽃대가 이제 세 개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천여금을 처음 키우기도 하고, 또 꽃이 어떻게 피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꽃대를 원래는, 잘라내야 되는데, 지금 안 잘라내고, 이렇게 이제 꽃을 한번 보고 싶어서 이렇게 놔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는 안에서, 이렇게 지금, 분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전부 다 분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것도 보면은, 이렇게 분지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한개 보이시죠? 그다음에 이쪽으로 또한 개가 보이시죠? 이렇게 두들레야 동영종이죠. 겨울에 많이 크고 여름에 잠을 자는 동영종 천여금이 이렇게 지금 꽃대를 물고 있는데 의외로 꽃대가 굉장히 굵기도 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좀 굵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꽃을 좀 보고 그다음에 여기를 꽃을 보고 난 다음에 여기를 잘라내고 난 다음에 요거를 심어 갖고 번식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천여금을 한번 보여드리고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거를 9월 한 말경에 약간 뭐라 그럴까 상토 성분을 조금 더 많이 넣어서 평소 그 분갈이 하는 흙보다 상토 성분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는, 이 두들려야 심을 때, 상토를 조금 더 많이 넣어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게 이제 뿌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여름에 잠을 자고, 그래서 뿌리를 다 정리하고, 완전히 다 정리를 한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상토 성분을 조금 더 넣어 갖고 이렇게 약간 깊이 심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성장을 하느라고 지금 보면 굉장히 아이들이 짱짱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 수가 없는데 목대가 엄청 엄청 굵어졌습니다. 그래서 얘는 또 목대를 좀 보면은 멋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천여금을 한번 보여드리고 이쪽에도 이제 두둘레아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브리트니입니다. 브리트니인데, 이 아이도 보면은, 이렇게, 꽃대 같습니다. 꽃대 같은데, 굉장히 꽃대도 굵고, 이렇게 들어갔고, 이렇게 보면은, 목대가 엄청 엄청 굵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특징이, 백분이 너무너무 많아갖고, 심지어 뭐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은 백분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갖고 이렇게 뭉쳐갖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백분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 백분이 많은 요 브리트니가 굉장히 아이가 고고하고 좀 뭐라 그럴까 굉장히 부잣집 아이 같이 이렇게 아주 그냥 예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브리트니랑 요 천여금은 제가 꽃대 번식을 한번 해볼 생각인데, 뭐안 해봤으니까 아마도 하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저는 요번에는 처음이니까 꽃을 한번 보고 꽃대를 자를 생각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뭐였냐, 중투금인데요. 중투금이 이렇게 이제 자리를 완전히 잡아갖고, 이렇게, 약간의 붉은, 코끝이 약간의 이렇게 붉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금이 이렇게 상당히 잘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거는요, 얘들이 엄청 잘 크는 것 같습니다. 연두장미금이잖아요, 요 아이가. 근데, 우리 집에 올 때, 요런 초록색을 하고 왔었거든요. 근데, 요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습니다.
장관 사이에 이렇게 물이 드네요. 봄볕이 역시 좋긴 한것 같습니다. 연두장 미금이 이렇게 많이 컸고 또 많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요 링클 말이야, 금도 이렇게 물이 잘 들었습니다. 아주 그냥 빠른 시간에 물이 드는데요. 지금 제가 요 아침에 햇살을 이렇게 받아갖고 일부러 또 햇살 보라고 이렇게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요거는 링클 마리아 금입니다. 링클이 좀 잡혀있죠? 요 주름 같은 게 이렇게 잡혀있고, 요 아이는 연두장미금입니다. 지금 요 아이가 너무 가까워갖고 제가 이제 좀 옮겨 심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 당분간은 지금 얘는 지금 자리를 완전히 잡은 것 같으니까 그냥 놔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요 아이는 핑크 베라 금입니다. 이렇게 세 아이가 물이 한꺼번에 너무너무 잘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원로가 완전히 빵순이가 됐습니다. 얼마나 큰지. 원로가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크고 성장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로를 보여드리고, 멀로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꽃대를 이렇게 물고 있죠. 저는 이상하게 원래는 지금 4년째잖아요. 그래서 꽃을 피는 거를 사실은 이제 굉장히 빨리 꽃대를 잘라주고 해갖고 꽃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유튜브 상에는 본 적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좀 꽃을 보고 자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어갖고 꽃대를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아이는 블랙퀸입니다. 블랙퀸이 요렇게 보시면은 지금 화분이 좀 적습니다. 화분을 옮겨주면 더 빠른 성장을 할것 같은데, 그냥 이제 요 자리에 놓고 한 내년 올 가을이나 그때 좀 가서 분갈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에가 요렇게 젤리화 되면서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흑색으로 이렇게 블랙 퀸답게 이렇게 끝에도 이렇게 까만 피문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예, 요 아이가 홍매화인데요. 홍매화가 철화입니다. 근데 이렇게 물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가고 키가 좀큰것 같아서 요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저기 뽑아갖고 좀 깊이 심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고,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알비료가 있잖아요. 알비료를 조금씩 얹어줬습니다. 전부 다 이쪽에도 보시면은. 그래서 분갈이를 못하는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알비료를 조금 얹어줬다. 줬는데, 요 알비료는 시간이 가면 물을 주고 이러면 조금씩 녹기 때문에 아마 영향이 좀 많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는 알비료 준 거하고 몇 아이들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